저희 교수님께서 늘 얘기를 하시는 키워드로 잡았습니다. 하나는 정확하게 두 분 연결하고 셋은 조직하라. 이게 핵심 기술입니다. 하나는 정확하게라는 말은 핵심을 파악한다는 말이고, 둘은 연결은 관계 파악, 조직은 구성 파악, 구성을 파악한 걸 바탕으로 규제 파악이라고 기술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건 이제 핵심과 수식을 분리한 저희 대부분이 제일 처음에 배웠던 걸 그대로 듣기에서도 적용을 하는 거고요. 관계 파악은 이제 대등관계, 종속관계, 부분관계 크게 세 개만 나눴습니다. 한 문장과 뒷문장의 관계가 대등하면 그러니까 동의로 구성이 된 거고, 만약에 종속관계면 하위로 들어갈 거고, 부분관계, 그러니까 새로운 핵심이 등장하는 걸 부분이라고 얘기했는데, 부분관계가 되면 상위 개념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듣기 요약에서는 일단 이렇게 기본적으로 3뎁스만 하기로, 더 뎁스를 깊게 들어가기 쉽지 않아서 이렇게 3뎁스만 할 예고를 이렇게 세 개를 크게 잡았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나오면 세팅을 하고, 그 다음 문장 들었을 때 대등이면 그 밑에 세팅을 하고, 종속이면 오른쪽에 세팅을 하고, 그래서 이제 구분이 되면 다시 제일 처음에 이렇게 첫 단계를 이렇게 그 관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구성을 파악을 하는데, 구성 파악이 지금 힘들어서 일단 교수님 자료를 참고해서 생활에 나와 있는 이제 구성을 이렇게 간략하게 뽑아봤습니다. 일반 구성 설명, 영역, 인화, 수용, 기술, 문제 해결, 예시, 주장, 논박. 이럴 경우에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래서 이 툴을 따로 이제 많이 이제 눈도 익히면서 훈련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툴이 있을 때 바로 이 구성을 떠올릴 수 있게끔 하는 훈련도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학습이 아니라 이건 반복 훈련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교재의 분야별로 이게 인학 구성에 대한 문제를 계속 논다든지 이렇게 반복 훈련을 통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우리 구성은 아직 유부이 좀더 많을 것 같아서 좀더 찾아봐야 되는 단계이고, 찾아진 구성을 다시 좀 재분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개에서 다시 말씀드리고, 그렇게 구성이 완료가 되면 이제 주제 파악을 합니다. 주제는 이제 제시형 주제가 있을 거고, 포괄형 주제가 있을 건데, 그것도 이제 구문으로나 주제를 만들 계획이고요. 주제 정리 방식이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걸 참고해서 주제를 뽑아내는 게 교재는 원래 강의 교재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음성 원페이지 부분이 좀 바뀌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성 원페이지 분량이 A4용지 한 페이지도 아니고, 음성으로 변환했을 때 3분에서 5분 딱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만들 때 구성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구성 파악 훈련하기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 강의는 구성이 없는 강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훈련하면 좀 혼란스러워서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고, 이미 구성이 잘 짜여진 음성 원페이지 부분을 활용했을 경우에는 여기 보면 정답 아닌 정답도 나와 있는 거니까, 훨씬 제대로 활용하기 좋고, 여덟 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한번 활용할 수 있을 것 제가 음성 원페이지 분이라는 게 있어요, 따로? 지금 개발 중이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페이지 부분을 그대로 음성으로 읽을 겁니다. 그쵸. 성우가 아니더라도, 일단은, 일단 그렇게 해서 지금, 좀 먼저 얘기지만, 시각장애인들 위해서 만드는 거고, 또 자막도 같이 동영상으로 이제, 동영상을 자막이어 달라고 음성을 만드는 형태로 만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네, 근데 추가 계획은 이제 구성 분류를 다시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통 정보 전달, 주장 전달, 감정 전달이면 음성 정보를 크게 해서 세 개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혹시 더 다른 게 있다면 여기서 이런 저희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 전달을 어떻게 구성할 거고, 주장 전달의 경우에는 어떤 식의 구성을 할 거고, 감정 전달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걸 크게 해서 이큰 카테고리에 이제 이 세부 구성들을 분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재 확대는 듣기가 음성 원페이지 부분 사실 듣기 중에서도 뭐랄까 좀 정형화된 음성 정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제 평상시에 하는 대화, 그리고 강의, 억양과 어떤 제스처까지 포함이 되는 듣기 기술 교재로 확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단계에서는 아직까지는 아니고, 이런 사후 이제 계속 개발해 나가는 단계에서 교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된 건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추가 사항이나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질문이 있는데요. 음성 원페이지북을 제작한다는 거에, 아까 원페이지 뭘 이제 음성으로
바꾼다 했다는데 바꾸는 게 별로 상관없었는데 네. 똑같이 이루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문자로 된 건 이미 이렇게 구성에 제목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네. 그냥 보면 되는데 강의할 때 그거를 제목 뭐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냥 이렇게 물흘러가듯이 강연식이 됐든 이야기식이 됐든 쭉 흘러가야 되니까 네. 그냥 그 원고가 따로 그 각색한 원고가 있어야 될 거고 그래야 그걸 들으면서 구성 찾아내고 하는 걸 지금 듣기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1번 제목 뭐 2번 뭐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따로 원고 네, 음성용 네, 원고가 있어야 되는 거 요약이잖아요. 요약일 경우에는 원북 쓰는 것보다 원북은 표정이나 표준이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네. 네. 좀 풍성한 요소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강의 정보하고 대화 정보, 토론 정보. 그런 경우에는 구성이 깨져 있는 경우가 더 많아서 처음 분류하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분류를 설정할 때 잘 돼 있는 정보를 먼저 선택해요. 무슨 프리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15분 강연하고. 네, 그런 게 되게 말하는 건 제가 또 한번 보는 건데, 보고 그 교재가에서 풀려고, 아, 저걸 하려면. 만약에 캠프에서도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교재권 하려면. 사실 강의를 쓰면서 이제 권준 교수님 강의하는데, 권준 교수님 강의를 얼굴만 담아서. 여기 네, 홈페이지북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네. 인우가 홈페이지북 가지고 강연을 한다. 강의는 그 홈페이지북 가지고 있는 걸 강의하는 모으고 싶은 걸 다 강의하나 쓰면 그럼 강의는 이제 그 읽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이제 구성 찾아가고 그걸 가지고 설명하는 거니까 강의 발표 과정에서 그렇지. 교수님 과정을 많이 내주셨어. 많은 강의 정보 소스를 아니 이제 몇 개 만드는 건 한지 네. 한지 하나 정도 하는 거는 구성 딱 잡아가지고 강의하면 그 기회도 되고 이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보고 싶은데 없다. 다시 한 번. 듣기의 방식, 듣기 방식. 듣기 기술이겠죠. 일단 듣기 기술의 핵심 아이디어 문제가 있는 방식은 처음 문장을 들었을 때 정확하게 기능. 그래서 한 문장을 들었을 때 정확하게 키워드 대칭을 뽑아야 되는 문장이 아니라 생각형을 뽑아야 되는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을 들을 땐 전 문장과 연결해서 지금 관계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지금 계속 이미지화 시킨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중관계면 머릿속에서 밑으로 보내고 종속관계면 머릿속에서 오른쪽으로 보내고 그러니까 마인드맵을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보는 구성을 바꾸고 그리고 부분관계일 경우는 다시 재선 새로운 대신으로 지금 일단 제가 계속 듣기를 하면서 사실 강의를 제가 들으면서 제가 해보면서 계속 체험을 하는 동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다 보니까 좀 많이 안 돼서 기술이 좀 생동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매일 한 편씩을 개발하는 사람을 해야 돼요. 그래야 무시했던 일이 나와. 주고받고. 관계 파괴에서는 크게 둘로 나누셔야 되니까 공간관계하고 시간관계로 하고 공간 안에서는 인생적인 게 공간이거든요. 저기 거기 다 둘은 연결하고 거기에서 공간하고 거기 다 뒤에다가 공간 시간거리 공간이 있어 대중 정석이 다 공간이에요. 위에 또 다 그 다음에 시간거리가 인과 그렇게 기본적인 이렇게 됐으면 구성을 머릿속으로 해결하면 한 문장, 앞 문장하고 뒷 문장이 핵심이 나왔는데 앞과 뒤가 과와 인이 될 수도 있고 인과 과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그냥 대중하고 대중을 본 거야? 대중은 동료로 본 거 아니야? 비
비교되죠. 그래서 원인 결과가 보면 되는 그래서 되는 거죠. 원인 결과를 보통 동료로 이제 구성을 짤 때 원인 결과를 같은 동료로 구성을 짜잖아요. 그래서 이걸 대등한 거라고 하는 대등 관계라는 것은 동등한 관계인 거죠. 그래서 X가 동등하다는 거죠. X가 동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동류 그냥 비교되죠. 근데 인과관계는 시간적 사이에 있는 인하고 다른 시간적 사이에 그러니까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인과를 공간에서 본다면 되는 근데 시간이 데이터로 되는 거예요. 시간이 데이터로 인과로 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런 뜻이 무슨 어떻게 하셨는지 알겠어요. 인과관계 예를 들어서 원인과 결과, 예의의 조례 관계는 같은 그류 안에 있어서 동류 관계를 파악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류 관계랑 대등이라는 말을 같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같은 말이 아니라, 엽수만, 엽수로만 보니까 그래. 엽수로만 보는데, 보세요. 공간이라는 말은 지금 시간이 개입이 없어요. 그냥. 여기 시간 볼 때, 여기 있냐, 여기 있냐, 여기 있냐, 이거 얘기합니다. 근데 시간으로 볼 때는, 100년 전과 지금 100년 후 뎁스로는 같지만 시간으로 보면 인과라는 개념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성 파악할 때 제일 첫째로는 구성 파악이 맞춰져 있으니까 구성이라는 게 구성 자체가 공간 구성하고 시간 구성이 있다 했어요. 구성 자체가 근데 만약에 그걸 뎁스로만 본다면 대등에 속할 수 있지. 동류에 속할 수 있지. 그건 인과 파악. 그러면 만약에 구성으로 그렇게 볼 때는 구성은 셋의 조직하라 해서 구성하기로 하는데 여기서 그런 그건 패턴이잖아. 구성파트 구성 패턴이죠. 패턴을 보는 게 패턴파트라고 패턴파트 관계 파악이라는 게 있는데 그 위에 있는 그 세 가지가 다 공간에 해당되는 것이야. 부분도 상하잖아. 다 공간에 있는 것이야. 아, 복사. 어떤 의미인지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일단 이해가 돼야 받을 거니까. 네. 중기 훈련의 절차는 어떻게 돼요? 훈련 절차요? 훈련 절차는 일단 이런 기술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고 코칭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교수님도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음성정보를 중간중간 정지하면서 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니까 먼저 코칭처럼 코치가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이 문장이 좀 어떻게 질문과 이런 질문을 대상 선정을 좀 어떻게 할까요? 대상은 지금 일단 학생 캠프를 한번 해보고 있기 때문에 중고학생 교차 대상이고요. 확대되면 이제 일자, 지금 이거는 이제 중고학생 그래서 코치가 먼저 보여주고 실습을 하는데 우리가 실습했던 것처럼 1차, 2차, 3차까지 그거는 이제 4차까지 다 실습했지만 네. 계획은 3차입니다. 3차를 해서 아이들 발표를 하게 하고 수정을 잡아주고 그럼 한 번 또 더 생각하시는 게 김영 선생님이 하신 것처럼 조절로 있는 맞춰서 전단계 전단계에서 한번 해보고 바로 전단계 들어오면서 이제 핵심 들어가고 그렇게 나누면 기술 설명, 코치의 모범, 그 다음에 실습, 필름 이렇게 11개로 비슷한 사이에는 코치가 바로 준비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소유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라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지금 있나요? 지금은 아직 뭘 가지 세부 상황을 안합니다. 또 다른 제안 없으면 여기까지 네, 다른 제안 없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그 다섯 개는 아까 그 첫 달만 해도 다 되지 아니면
제품인데 그거는 거기서 바로 마크가 이렇게 되는 그렇게 한 단계 올라가는구나. 그러면 또 발표사항 오시면 잠깐 쉬었다가 스테이션 10분에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사과 안 줘요.